뭐가? 자, 분모가 이렇게 되는데 x를 그냥 0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0으로 갈 텐데 0으로 갈든 이렇게 갈때요 값이 어떻게 바뀌느냐면 분자는 x가 0으로 가니까 분자는 마이너스도 똑같아요. 근데 분모는 뭐야? 0 플러스일 때는 가우스가 뭐야? 0이 되니까 그때는 이렇게 되지. 근데 0 마이너스일 때는 가우스가 뭐야? 마이너스일 때는 그때는 이렇게 되지. 그 좌우 극한이 다르다. 4번 극한 구했나? 그 2차함수에 대한 극한은 시험은 많이 내고 그런 건 아닌데 나오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자, 4번. 자, 이런 2차함수 극한은 무조건 여기서밖에 안 물어. 대칭 축에서밖에 안 물어. 이런 데 물어버리면 가우스 값은 봐. 왼쪽 가우스 값, 오른쪽 값은 같을 수가 없지. 그 항상 그 대칭 축에서 묻는 거예요. 그리고 30번을 봐. 마이너스 9, 플러스 3, 6, 18, 마이너스 9에서 0이에요. 요 점의 좌표가 얼마냐면 3, 0이에요. 그래서 F3은 0이 돼요. 요 함수는 F3은 0이에요. 근데 3에서의 극한의 가우스 값을 묻고 있다. 그죠? 그럼 3에서의 극한은 어떻게 돼요? 요 값이 나온다. 0보다 밑에 있는 점이지. 요 값이 뭐가 되느냐 하면 0은 0으로 가지만 요렇게 돼요. 0으로 가는 건 맞지만 0 마이너스 그럼 그때 가우스를 잡아줬기 때문에 가우스 값은 마이너스 0이 아니고 요게 마이너스 왜 틀린 두 개? 아 모두 그렇다. 요것도 틀렸고 요것도 틀렸고 요거 이해되나? 다행히 안 되네. 자, 다시 봐. 3으로 가는 거야, 3으로. 3으로 가는데, 여기 3 찍어넣어. 계산하면 0이지. 요 꼭지점이 3, 0이야. 그래서, 3에서의 극한이 아니고, 요 함수를 fx라고 할 때, 요거를 함수를 fx라 할 때, f3을 구하라 하면 그냥 0이 돼. f3. 근데 지금은 요 fx인데, x가 3으로 갈때 극한을 잡는 거야. 그럼 3일 때를 보면 안 돼, 이제. 3 바로 근처에서. 86 볼게. 가우스다, 지금. 갈로는. 2 플러스로 갈때 fx야. fx에다가 가우스를 잡은 요 값이 2보다 조금 클 때는 어떻게 되느냐. 2보다 조금 크면 요거지, 요거. 2일 때는 0이야. 2보다 조금 더 커버리면 이런 수가 돼. 요 수가 요런 수가 돼. 그런 수에 대한 가우스니까 0보다 조금이나 작은 수에 대한 가우스를 잡으면 마이너스 1이지. 요거는 마이너스 1. 요건 2 마이너스네. 2 마이너스는 2보다 조금 왼쪽에서의 값이기 때문에 요 값이지. 0은 0이지만 요게 요 부분이 0 플러스가 돼. 0 플러스니까 요거의 극한은 0이 돼. 요거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보다 조금 작을 때니까 0은 0이지만 요 부분이 0 플러스가 됩니다. 0 플러스니까 가우스를 잡으면 0이 됩니다. 자, 마이너스 2 플러스는 마이너스보다 오른쪽에서 잡으면 역시 0으로 가지만 이것도 0 플러스지. 그래서 그 결과는 역시 0이 됩니다. 마이너스 2에서의 극한은, 마이너스 2에서의 극한은 봐. 왼쪽에서 가더라도 가우스를 잡으면 0. 오른쪽으로 가더라도 0. 이거의 결과는 0이다. 요거 두 개가 같다, 이 말이죠. 두 개가. 그래서, 다른 하나는 1번입니다. 87. 이제 87, 88, 89, 뭐 이런 형태로 나오면 봐. 처음에는 보면 그냥 막연하게 어려워 보인다, 그지? 이런 형태로 나왔거든. 쉬운 건 아닌데, 그렇다 해가 막 특별히 되게 어렵고 이런 어떤 형태 아니야. 자, 우리 지금까지는 식을 주고서 우리가 구하라는 거고, 이거는 이제 극한 식을 그냥 자기가 맞는다 생각합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자, 1번, 87번은 뭘과 하라는 거냐면, 세출된 요거 두 개의 넓이를 AX, BX를 할 때, 그거를 구해서 요식에 대한 극한 구하시오. 주어진 점은 요렇게 된다. 자, 그러면 먼저 AX부터 보자. AX 요식은, 요식은 밑변을 1, 높이를 Y로 봅니다. 그럼 X가 0보다 큰 쪽이니까, 요렇게 0보다 커지면 Y도 다 0보다 큰 상태겠지. 그러면 2분의 1, 밑변 1, 높이가 바로 이렇게 되니까 2분의 Y가 이렇게 됩니다. 요게 AX고, 자, BX는 요 부분이에요. 요것도 2분의 1 곱하기, 자, 밑변을 4로 보면 되고, 높이는 그냥 X라고 됩니다. 요건 2X. 근데 Y가 뭔데, Y가? Y 이꼴 X 제곱이 있는 그 X 제곱을 Y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식이 2분의 1 X 제곱입니다. 자, 이제 AX. 2분의 1 X 제곱. 나누기 X 곱하기 BX. 여기서 X도 곱하라고 했네. 곱하니까 2X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극한을 잡더라도 다 없어지니까 4분의 1. 이거는 엄청 쉬운 행동. 88. 원점 O를 지나고 중심이 Y축에 있는 원의 중심. 원점 O를 지나 그 다음에 어떤 원을 찾는데 그 중심이 Y축 위에 있어요. 그 다음 곡선 2X제곱과 원의 교점을 P라 해서 점 P가 이거 그래프를 따라서 원점 O에 한없이 다가간 요점이 원점 O에서 한없이 다가간 요 그래프. 자, 이거는 문제를 이상하게 적어놨는데, 보통 문제는 이렇게 되어있다. 먼저 요 그래프가, 요 2x제곱이라는 함수가 하나 있어요. 요 위에 점 P가 하나 들어있어요. 자, 점 P를 지나고, 원점을 지나면서, 중심이 Y축 위에 있는 원을 하나를 그립니다. 이렇게 원을 그립니다. 요 원이 그런 뜻이야. 그럴 때, 이 점 P가 원점으로 한없이 다가가게 될 때, 이 점은 어느 점으로 수렴하겠는가? 자, 그럼 요청하자. 이 점 P가 요 점이 아니잖아. 요렇게 움직이는 점이야. 그리고 요 점이 Y는 2X 제곱 되니까 X 좌표를 A. Y 좌표는 2A 제곱. 이렇게. X 좌표를 A라 두면 Y 좌표는 2A 제곱. 그 다음에 요 점의 좌표를 0,B라고. 0,B. 자, 요렇게 하고 나니까, 요게 원의 중심이 되고, 요게 반지름이고, 요것도 반지름이니까, 이 점피가 움직이더라도, 요거 두 개가 같다는 사실은 변하지. 자, 우리가 구하는 게 뭐냐면, 리미터. 점피가 원점에 하나씩 다가갈 때, 이 말은, A가 0으로 갈 때, 점피가 원점에 하나씩 다가간다는 말은, 요 A 값이 0에 한없이 다가갈 때, 요 B에 대한 극한이 어떻게 되겠는가, 이거 찾는 거예요. 이 B에 대한 극한이 어떻게 되겠는가. 자, 내가 지금 A가 0으로 가는 극한을 잡을 건데, A가 0으로 가는 극한을 잡을 건데, 식이 A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B로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이 B를 A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라는 뜻이에요. B를 A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라. 그것은 관계식이 아니다. 그 관계식은 이 점피가 막 변하더라도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반지름으로서 같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예? 그래서 요 길이의 제곱, 그게 B제곱. 요 두 점 사이의 거리의 제곱은 A제곱, A-0의 제곱 더하기 2A제곱 빼기 B의 제곱 이런 겁니다. 자, 정리하면 A제곱, 4A4제곱, 4a제곱 b 플러스 b제곱. 여기서 우리가 b를 구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겠지. 근데 이 식이 만약에 b에 관한 2차식 같으면 인수분해가 되면 다행이겠지만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을 공식에 집어넣어서 b 값이 엄청 복잡하게 됩니다. 거의 가만 있나. 근데 마침 요 b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내가 찾는 게 b는 이거야, 이제. b가 들어있는 항 요거 하나밖에 없네. 그래서 4a제곱 b는 a제곱 더하기 4a4제곱 양변을 4a제곱으로 나눠버리면
요거는 4분의 1이 되고, 요거는 1이 돼. 4a, 아, a제곱이 돼. 앞에 거는 4분의 1, 요거는 a제곱이 돼. 이제 이게 b다. 그럼 결국 우리가 찾는 거는 a를 0으로 접근할 때 4분의 1 더하기 a제곱, 요 식에 대한 극한이 뭔가. 0으로 갔으니까 그 값은 4분의 1. 이렇게 이제 식을 만들어내요. 만들어내는데 이제 이거 지금 이제 우리 처음 해보는 거죠. 이런 거를 자꾸 문제를 풀어봐야 돼. 식을 어떻게 만들더라 하는 거. 그러면 다음부터는 그냥 무슨 특별한 어떤 규칙 같은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구하라는 걸 그냥 구해주면 돼. 단지 여기서 내가 아 원의 이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원의 성질 그 내가 알고 있는 거. 그냥 그거를 써서 식을 만들었다. 한 개 더. 요거는 이제 조금 그냥 식이 조금 복잡해. y 꼴 x 제곱 위를 움직이는 점. 자, 그 점을 찍으면 t, t 제곱이다 라고 본대요. t, t 제곱. 이때 op랑 oq 길이가 같아. op랑 oq의 길이가 같아. 자, 점 q는 어떻게 잡는지 알았다, 그지? p를 결정하면 op랑 길이가 같게 되는 점을 잡으면 그게 q점이야. 그 다음에 P점과 Q점을 지나는 직선을 건드려요. 그 직선의 Y절편을 우리가 FT라고 해요. Y절편을 FT라고 해요. 그 FT는 P가 원점으로 한없이 다가가면 이 FT, 즉 Y절편은 어떤 값에 한없이 가까이 돼요. 요 두 개의 점이 이렇게 오고 그럼 Q도 이렇게 오겠지. 그 P가 이렇게 거의 0으로 가게 되면 그 두 점을 쭉 이어서 직선을 꺼주면 그 Y절편이 어디 형성이 됩니다. 그게 극한이 어디가 되겠는가? 그럼 뭐부터 먼저 만들어주고 생각해야 되나? 직선식을 구해야지. 직선식을 구해서 y제곱을 구해주면 돼. 자, 직선식부터 구하기 위해서 OP의 길이를 먼저 구해줘야 되겠지. 그 길이를 알면 점표의 x 좌표를 구할 수 있어. OP는 루트 t제곱 더하기 t4제곱. 이게 OP. 그래서 이 OQ, 이 Q점의 좌표는 x 좌표가 t 제곱 플러스 t 4제곱 콤마 0 이게 q점. 자 이제 p점 요거 q점 요거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식을 구해주면 끝이네. 자 직선식 구할 거다. 먼저 기울기부터 구하자. 아 기울기는 루트 t 제곱 플러스 t 4제곱 빼기 x 좌표 x 전가량 요거 빼기 요거 번호 요거 빼기 요거 마이너스 t제곱. 요게 기울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래. 그럼 y 마이너스 y1 0이니까 됐고 기울기 x 마이너스 x1 루트 t제곱 플러스 t. 그렇습니다. 직선식은 그냥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식은 복잡하지만 이제는 y절편을 구해줘야 돼. y절편. 자, y절편은 x에 0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x에 0 넣는다. 그냥 없애버리면 0이네, 이게. 그 다음에 요거 곱하는 건데, 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처리해버리자. 요거 그냥 분자 그대로 얹어버리자. 그 분자 부분이 요렇게 되겠지. t제곱에 루트 t제곱 플러스 t4제곱. 그럼 이거 다 정리돼. 요게 이제 y절편입니다. 이 y절편, 이 식이 바로 ft가 돼. 자, 이 ft인데, 점 P가 원점으로 한없이 다가간다는 말은 요 T 값이 0으로 갈 때이 말이에요. 자, 리미터 T가 0으로 갈 때. 근데 여기에 또 무슨 말이 하나 더 있네. 점 Q의 X 좌표는 양수다. 점 Q의 X 좌표는 양수. 그 말은 이 점 P가 이쪽 편에 있는 게 아니고 이쪽 편에 있잖아. 그러니까 요 점하고 Q를, 요 길이가 같은 요거를 연결하면 요 Q가 오른쪽이에요. 그 말은 여기서 보라, 이거. 0으로 가더라도 오른쪽만 보시오, 이거. 이제 이 식 극한 찾는 거야, 이제. 또 문제가 이제 이거 적어 놔놓고 이제 극한 구하라, 이거 봐. 자, 먼저, t가 하나씩 다 정리되겠다. 요거 t 묶어내버리면, 루트에 t가 묶어주면 안에서는 t제곱이 정리되겠지. 1 플러스 t제곱. 빼기 1. 분모분자 t를 나눠놓고 있다, 지금. 분자 요거 t를 나누는데, 여기서 뺏는 t를 나눠버리자. 근데 t제곱은 그대로 있고, 요 식이 1 플러스 t제곱. 분모 분자 t제곱으로는, t로 나눴다 하는 거,
자, 이제 x를 0 플러스로 갈아야 돼. 이제 0으로 집어넣어. 0분의 0꼴이다. 0분의 0꼴은 절대 그대로는 못 풀어. 근데 요게 마침 유리화되는 모양이네. 유리화식인데 요거 바로 유리할 거다. 제곱 빼기 제곱. 그럼 t제곱만 이렇게 나와. 자, 분자도 원래 t제곱에 루트 1 플러스 t제곱이 있었고, 유리화하면서 곱해지기를 1 플러스 t제곱에 플러스 1이 이렇게 이제 0되는 t제곱은 t제곱은 날라갔거든. 남아있는 게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 식에다가 t 대신에 0 집어넣어. 자, t 대신에 0 집어넣으면 요거는 1. 그럼 1 더하기 1. 그래서 답은 1. 그 점의 좌표가 뭐가 되느냐면, 둘 다 하나씩 다가가서 가게 되면, 이 점인 것 같지만 실제는 그렇게 되면 쭉 올라가서 0,2라는 고점을 지나게 됩니다. 두 개가 원점에 하나씩 닿아. 그런 식으로 이 구하라는 이 식만 자기가 구해낼 수 있습니다. 자, 어떤 거는 근데 이게 막 복잡하겠지. 그래? 복잡하면 극한 구하기도 또 복잡해. 식이 복잡해. 5a는 요 두 점 사이 그냥 거리가 원점하고 거리이기 때문에 루트 x제곱 더하기 2x 그 다음 5b는 요거 x좌표에 해당하니까 그냥 x 요 식을 x가 무한대로 가는 극한 구하시오 이걸 했네 이제 무한대 빼기 무한대니까 분모를 1이라고 두고 유리하시면 유리하면 분자는 제곱 빼기 제곱하면 분자는 2x 분모는 루트에 x제곱 플러스 2x 거기다가 더하기 x 자, 그래서 이제 x가 무한대로 갈 때. 그럼 요건 무한대,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이거는, 이런 거는 유리하면 되는데. 이런 건 안 된다 했지.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하는 건 무한대니까 알잖아. 그치? 이런 건 뭔지 몰라. 무한대 빼기 무한대. 이건 어떻게 될지 x가 값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식을 변형해. 이제는 1차분의 1차니까 1x, 1x, 2x고, 혼자도 2x니까 1이 됩니다. 자, 요 길이랑, 요 길이랑 차이가 n이 무한히 커졌을지, 그럼 이렇게 가면 있다. 멀리 가면 이렇게 길이랑 요 길이랑 차이 말이지. 그 차이가 1이 되더라. 저도 118 합니다. 118. 그냥 길이 구하란 말이야. 요 길이랑 요거 두 개 길이 구해서 그 길이의 b가 요 점에 하나씩 접근했을 때 그 길이 b가 어떻게 되나 그 b를 알아. 자, 먼저 pr 길이로 pr. 자, pr은 요거는 요거. 자, 요거는 요 점과 요 점의 y 좌표를 비교한 거예요. 자, 요 y 좌표는 a. 요 y 좌표는 a. 그 다음에 r의 y 좌표를 구합니다. 네? r의 y 좌표. 근데 r은 x좌표가 a다. x좌표가 a면 x좌표를 집어넣으면 y좌표가 나와. 근데 함수가 x제곱이니까 이건 a제곱이 돼. 요점의 y좌표에서 요점의 y좌표를 뺀 거예요. 그럼 그게 pr이 됩니다. 이제 pq. pq는 요 가로길이지, 가로길이. 요거는 요 오른쪽의 x좌표에서 왼쪽의 x좌표를 빼버린 거예요. 오른쪽의 x좌표에서 왼쪽의 x좌표를 빼버린 거예요. 자, 빼는데, 지금 봐. A가 1로 가고, 자, 문제 읽는다. X가 양수에서, 오른쪽에서, 오른쪽에서, 위의 점 A, A. 자, A에 대한 무슨 말도 없다, 그지? 위의 점 A, A에 대해서. 점 P를 지나고, 요렇게 평행하게 끊는, 만난 두 점이 QR이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A가 여기 있다는 말이 아니지. A는 이 직선 위에 있네, 오른쪽. 그럼 여기 있을 때랑 여기 있을 때랑 이렇게 달라져 버리다 이렇게 달라져 버리지 이게 그래서 이렇게 두면 안 되고 어떻게 여기다가 절대값을 붙여줘 자, 안 붙여도 나중에 답은 똑같은데 풀이가 틀려 그런 거지 절대값을 붙여야 되는데 안 붙여버리면 그 다음에 요 가로 길이도 마찬가지야 Q의 X좌표에서 Y 요 X좌표를 뺄 거야 요 X좌표는 1이잖아 A잖아. 요 A를 뺄 거야. 근데 요 점은 X좌표는 모르지만 Y좌표는 알고 있어. A라고. 요 Y 꼴 X제곱에 있어.
y equal x 제곱에서 y가 a가 되는 x를 구하면 x는 루트 a가 돼. 그리고 x 좌표는 루트 a가 돼. 마찬가지로 여기도 절대값 x 좌표 길이를 비교해. x 이제는 PR 그거니까 요거 두 개 요렇게 나눈 요 식의 극한 찾는 거예요. 이제 요거 나누기 요거 했는 식의 극한 찾는 거예요. 자, 이거는 전체 절대값 취해도 같은 말이겠지. 절대값은 전체로 나중에 취해. 전체에 대한 절대값이다 생각. 자, 그래서 이제 A를 나중에 1로 보여. 자, 현재는 0분의 0이네. 이건 유리해 버린 게 있네. 유리해 버리면 분모는 A-A제곱. A-A제곱이 고대인데 루트 A 플러스 A제곱. 이제는 0으로 대기하는 요 놈이 없어져 버리죠. A를 1로 가니까 1 더하기 1. 그래서 답은 이것도 봐. 그냥 구하라는 걸 구해주면 됩니다. 구해주면 식이 만들어지고 그 만들어진 식에 대한 그냥 극한을 구한다라고 생각. 92번. 자, 지금 요 1이라는 식이 있어요. 1. 1보다 큰 쪽에서는 요런 함수를 따르고, 1보다 작은 쪽에서는 요렇게 되는 함수를 따르고. 그럼 요건 1의 좌극한이니까, 1보다 왼쪽에서 x를 1로 보내게 되면 요건 2가 돼요. 요건 1 플러스니까 1보다 오른쪽이지, 1보다 오른쪽에서 x를 1로 보내게 되면 역시 1이 돼요. 3도 마찬가지로 x가 1보다 큰 쪽이기 때문에 여기 3지 그럼 요것도 1이래. 그래서 그 세 개를 더해라. 자, 93번 먼저 같이 해라. 93번. 합성 함수다, 그지? 1 마이너스다, 그지? 요 g는 1보다 작은 쪽에서 1로 다가가게 되면 이렇게 가. 이렇게 가게 되면 이거는 무슨 1? 무슨 마이너스 1? 어, 진짜 마이너스 1.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1이 된 함수값을 구하는 거야.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은 0이네. 요 값이 A가 0이네. 그 다음 F는 1 플러스로 갈 때 F는 1보다 큰 쪽에서 1로 가게 되면 1은 1이지만 요게 1 플러스가 1은 정한 1이 아니고 1에 한없이 다가가는 1이 되는데 그때 1보다 큰 상태야. 그럼 1보다 큰 상태로 g는 뭐가 되나? 1보다 큰 쪽에서 1로 다가가게 된 g는 1이 된다. 그 요 값이 또 1이 됩니다. 그래서 0하고 1하고 되고. 그 다음 21쪽에 15번 21쪽에 15번 자, 이것도 합성이야. 합성 t가 무한대로 갈 때 먼저 요식이 1이지 1. t가 무한대로 가면 1이야. 그래서 그냥 t가 무한대로 갈 때 t 플러스 1에 t 마이너스 1을 구하라면 그냥 1이 이게 다 되죠. 극한이 끝났으니까. 근데 한 번 또 극한을 또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1은 1인데 1보다 큰지 작은지를 알아야 돼. 이건 1보다 크다 작다. 분모가 더 크니까 1보다 작은 수지역은 1에 하는지 접근을 하는데 분모 쪽이 조금 더 크잖아. 그래서 1보다는 작은 상태로 1로 다 1보다 작은 쪽에서 1로 다가갈 때 F는 뭐가 되나 있잖아. F는 1보다 작은 쪽에서 1로 다가가게 되면 그 값이 2가 됩니다. 왼쪽에 이 값은 2가 됩니다.
자, 마이너스 무한대는 항상 바꿔버리자. 마이너스 무한대는 마이너스 x를 t로 이렇게 치환해서, 리미터, t를, 마이너스 t를 x로 이렇게 치환하자, 그대로. 그럼 x가 무한대로 가야 돼. f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그럼 여기서 f에 x 마이너스 1분의 4x 플러스 1, 이렇게 고치면 같은 말이야. x가 무한대로 가면 요거는 4로 가, 4. 자, 4로 가는데, 이게 정확하게 4가 되려면 4x-4가 되어야 돼. 근데 요거는 더해지기를 플러스 5가 만큼 더 더해져 있으니까, 4보다는 큰 수가 돼. 요거는 4로 가는데, 이런 상태로 가고. 그럼 4보다 오른쪽에서 4로 가게 되면 뭐가 되나 했으니까, 그 값이 3이 돼. 요 문제도 확실히 정리해야 돼. 합성함수의 극찬이야, 그게. 그러면 합성함수 한 다 정리됐고. 그 다음에, 5번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해. 5번. 18쪽에 94번. 5번은 만나 드렸네. 3이야 거짓이야. 3이야 거짓이야. 리미터 x를 1로 갈 때 x의 아웃어 요거는 1 0 이거 극한 있다 없다. 이건 극한이 없다 그지? 왜 그러냐면 아까 는 아무리 봐도 이게 가우스가 아니라 아마 없잖아요. 갈로야 갈로. 난 아까 그러니까 가우스로 아무리 풀어도 이게 왜 틀렸지. 이게 만약에 가우스 같으면 이 값이 있었어. 당연히 극한은 없다 해야 돼. 가우스는 어떤 정수에서의 극한은 좌극한 극한이 무조건 다르다 그래. 요거 한번 조심하자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우스는 무조건 값이 있어요. 아니, 이거 다 보면 가우스 볼 수 있잖아. 이거 혹시 풀면서 가우스로 본 사람? 아무도 없나? 이걸 어떻게 가우스로 본 거지? 자, 그 다음에 4번은 맞는지 틀린지 확인해. 4번. 합성함수다, 합성함수. 앞에 3개는 쉬운데 4번 맞지? 맞다 틀렸다. 틀린 거 확실히 알겠나? 자, 리미터 x를 a로 갈 때 gx. 자, 요거의 극한이 얼만데? 2잖아. 그런데 합성함수야, 합성함수. 그럼 요 2가 진짜 2인지, 요런 2인지, 요런 2인지에 따라서 요 f의 값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리고 그게 뭐 이건지 모르잖아. 값을 모르니까 이제 이거는 이런 경우가 같다라는 보장이 없지. 그래서 요 값이 2로 가더라도 요 f의 값은 뭔지를 알 수 없어. f 함수에 따라서 달라져. 95번 아까 했다, 그지? 아까 두 번째 광고하는 그 문제. 자, 97도 안 돼, 97. 극한의 성질 이용하는 거.
4번 기억, 비교. 자, 기억은 곱하는 거잖아요. 곱하는 건 극한, 각각의 극한이 존재하기 때문에 극한이 존재해. 그 다음에 비극 같은 경우는 두 개를 더해서 2를 나누는 거니까 존재해. 근데 리얼은 여기서 요 식을 나눠주면 그게 GX야. 근데 이 식의 극한이 0이 아니다는 말이었다. 그래서 나누는 요 식이 됩니다. 이제 이런 거 내문제 하니까 잘 할 수 있고. 102번은 뭐 해야 되나? 102번 통합이. 이거 통분해가지고, 그 다음에 유리한 거예요. 통분한 다음에. 이런 것도 많이 다듬고. 이런 건 다 쉬우니까 됐고. 그 다음에 106번 해보자, 106번. 이런 건 항상 무한대하고 마이너스로 갈 때 어느 쪽 먼저 보라 했나? 항상 무한대 쪽을 먼저 봐서 차수부터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자 fx 빼기 x3승이랑 요 식이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분모가 2차이기 때문에 분자도 2차가 돼야 상수값이 될 수 있지. 근데 그게 2가 돼야 되니까 요 식이 10x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다. 요 식부터 찾아. 자, 그러고 이 식은 끝. 자, 그럼 이제 fx 식이 다 결정이 되지. fx는 x3승 10x 제곱 ax 더하기 b다. 이제 요 식에서 분모가 0일 때 분자도 0이 돼. 그 분모가 마이너스일 때 0이니까 분자도 마이너스일 때 0이 돼. 자, 그 다음 요 식의 극한이 마이너스 8이 돼. 그럼 x 플러스 1분의 요 fx 요 식을 x가 마이너스 1로 가는 극한을 보여주면 요게 마이너스 8이다. 자, 먼저 마이너스 1일 때 0이 돼. 자, 마이너스 1일 때 0이기 때문에 분자가 어떻게 돼야 돼? x 플러스 1 곱하기 x 제곱 상수가 b니까 여기 플러스 b. 자, 2차가 10이니까 여기 1이면 플러스 9x 이렇게. 자, 그리고 x 플러스 1에서 리미터 x를 마이너스 1로 가게 되면 자, 이건 약분이 되면서 1 마이너스 9 플러스 b가 돼. 그 극한 값이 마이너스 8이 되더라. 여기서 b가 보이시네. b가 0이 돼. 자, b가 0이 돼버리면 fx식이 이제 이렇게 결정이 돼. 요게 이제 fx. 그럼 f2를 구하시오 했으니까 요런 유형으로 시험 잘 낸다 했지. 하나는 무한대, 하나는 아닌 거. 자, 108 해봤어. 108 어떻게 할까? 108번.
이것도 다 시험은 잘 안 된다. 가우스 들어가는 게 시험에 그 많이 나고 그런 게 아니고 많이 안 나와. 안 나오는데 그냥 알아놔야 돼. 이런 게 문제집들이 다 있으니까. 자, 요거는, 요거를 잘 정리해야 돼. 가우스 X. 자, 가우스 예를 들어 2.7 하면 이건 얼마? 2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2.7에서 소수 부분을 뺐다. 그래서 이게 2가 돼. 그래서 가우스 X를 가우스가 없는 상태의 식으로 표현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 요 X에다가, 요 X에다가 소수 부분을 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T는 0에서부터 1 사이 수, 소수 부분을 빼는 그게 바로 이 가우스 값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2분의 X의 가우스 크는 요식은 2분의 X 마이너스 T 이렇게 덧붙이면 가우스를 없시켜요. 그리고 여기 X분의 4의 리미터 X가 무한대로 갈 때, 그러면 T는 0에서부터 1 사이 있는,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0 이상 1 미만이 수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X가 무한대로 갈 때, 요거 정리해버리면 2가 되고, 요건 X분의 4T요. X가 무한대로 가면 분모는 무한히 커지는데, 분자는 뭔지는 모르지만, T가 요 사이수기 때문에 뭐 얼마 안 되는 소리인데, 어떤 숫자야. 요 사이에서 변하는 어떤 숫자야. 근데 분모가 무한히 커지니까 요 부분이 0 되고, 요거의 극한은 2가 됩니다. 자, 요 가우스들은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뭐랑 같은 말이다. 그 다음에 11번, 아까 두 번째 방법하는 그거, 11번. 자, 14번은 이 분자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분자. 혼자 fx를 묶어버리면 요 모양 떨어지는 게 돼. 요식에 대한 극한 모양 바로 나오니까 바로 같이 이용합니다. 그렇게. 그 다음 117번 봐봐, 117번. 어, 풀어봐, 풀어봐. 요거는 가우스다, 그지? 요만 있으니까. 자, 가우스는 항상 봐. 정수에서의 극한은 정수의 왼쪽과 오른쪽 때문에 달라집니다. 하죠. 정수가 아닐 때는 관계없다, 그지? 정수가 아닌 쪽에서는, 정수가 아닌 쪽에서는 그냥 극한이 하나로 딱 정해지니까 관계없어요. 그래서 가우스는 항상 정수에서 극한을 관계를 둡니다. n이 정수에 어떤 정수. 그럼 정수에서는 좌우 극한이 다르기 때문에 정수에서 n 플러스일 때 n 마이너스. n 플러스일 때는 요식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n분의 n제곱 더하기 n 이렇게 돼요. 근데 n 마이너스일 때는 n 마이너스 1. n 마이너스는 n이 있으면 여기서 극한이기 때문에 n 마이너스 1이 되겠지. n 마이너스 1, 요것도 n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요게 n이 돼야 돼. 또 조심해야 돼. 그것도 n 마이너스 쓰지 말고. 이건 x잖아, x. x는 n이, x가 n으로 가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n이 돼. 이거 두 개가 같으면서 그 값이 k가 된다. 이거 두 개의 값이 같으면서 그 극한 값이 k가 된다. 그럼 요거 두 개 먼저 정리하자. n, n 플러스 1이니까 약분하고 나면 요건 n 플러스 1만 남게 좌변에. n 마이너스 양변에 곱해버리면 좌변이 n 제곱 빼기 1이 돼. 그래서 우변에 n 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1. n 제곱 정리하고 n은 2가 돼. 이제 n 자식으로 2 집어넣으면 그 값이 k. 자, 2 집어넣으면 2분의 4 더하기 2분의 6이니까 k 값은 또 3. 자, 극한 다 맞췄다, 이제. 극한 다 맞추고, 내일 시...